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제가 그뭐 예비학습에 해당하는 시대 구분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사 공부의 틀, 시대 구분. 자, 우리가 이제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쭉 이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 우리가 이제 통사적으로 접근을 할 때, 우리 한국사의 뭐 4,000년, 5,000년 역사가 중간에 이제 큰 어떤 변곡점들이 있습니다.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들이 있죠. 이걸 이제 기준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시대 구분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그 17, 18세기 이후에 이제 서양의 근대 역사학에서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하는 용어들이 탄생을 했죠. 그래서 이제 보면 뭐 고대나 그다음 이제 근대라고 하는 시대 구분 용어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사는 이 현재, 이 현재와 가깝다고 해서 이걸 이제 우리가 가까울 근자를 써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모던이라고 하죠, 모던. 그러니까 근대라고 하는 어떤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근대와 대칭되는 개념이 이제 고대죠. 자, 그런데 이 고대와 근대 사이에 그 중간 지대를 우리가 이제 중세란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사회학이나 경제학에서는 일반적으로 고대나, 자, 그 다음에 중세나, 그 다음에 이제 근대라고 하는 어떤 시대의 구분 용어를 사용하지만, 우리 역사학에서는, 요 중세와 근대 사이에, 근대를 닮은 중세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근세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역사학에서는, 서양이나 동양이나 비슷합니다. 이제, 역사학에서는 시대를 구분하는 용어가 자, 고대, 중세, 그다음 이제 근세, 그다음 이제 근대, 그다음 이제 현대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굳어지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서양으로 따지면 이 근대는 언제부터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계사를 배우지 않았지만 아마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사회 시간에 고등학교 1학년 공통사회 시간에 이런 건다 배웠을 겁니다. 서양으로 말하면 프랑스 혁명, 그다음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 자 이런 그 산업혁명과 근대 시민혁명 이걸 거치면서 이제 서양은 이제 근대 사회로 이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자 한중일 우리 동아시아는 언제를 근대 시점으로 볼까요? 문화개방입니다. 서구 열강에 의해서 중국은 1842년 아편 전쟁에 패하면서 이제 난징 조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그 난징 조약 체결 이후를 우리가 이제 근대 중국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이제 일본도 1854년에 미일 화친 조약이니 1858년에 미일 통상 조약이니 미국에 의해서 일본이 자, 문호개방을 한그 시점을 일본의 근대 일본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우리 한국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1876년 강화도 조약부터가 근대 한국, 한국사의 근대라고 보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근대의 대칭 개념인 고대는 뭐냐? 이 고대라고 하는 건 서양이나 그러니까 뭐 서양의 경우에는 이제 약간 좀 다르지만, 자,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강력한 왕권의 출현, 자, 강력한 어떤 전제 왕권의 출현부터를 이제 고대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우리 한국사는 어디겠습니까? 바로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진 시기는 아니에요. 2세기에서 3세기, 4세기 무렵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를 형성하는 그 시기부터를 한국의 고대라고 보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한국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국사편찬위원회, 그다음에 이제 대체적으로 한국사를 연구하는 교수 학자들의 어떤 대체적인 견해를 종합하면 한국사는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교과서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전근대 쪽을 보면, 자, 우리 기본서로 따지면 제1단원이죠. 이게 이제 한국사의 여명. 즉, 뭡니까? 이게 고대 이전이죠. 자, 고대 이전인데, 뭐, 한국사의 여명 또는 한국사의 시작쯤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선사시대하고, 자, 그 다음 이제 고조선과 초기국가. 여기서 말하는 초기국가는 뭡니까? 부여. 그 다음에 이제 초기고구려. 그 다음에 옥저. 동해. 그 다음에 사만. 즉, 고조선 멸망 무렵부터 나중에 2세기, 3세기 무렵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강력한 중앙집권국가로 성장하기 전까지 한 2, 300년 정도 이 한국, 그러니까 만주 한반도에서는 부연이, 고구려니, 옥전이, 동해니, 사만이니 이런 여러 나라들이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죠. 거기까지를 1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국 고대사, 즉 우리 기본서로 따지면 2단원이죠. 2단원은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삼국시대도 엄밀히 말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세워진 시기가 아니라, 자, 2세기, 3세기 무렵에 강력한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기 시작한 그 고구려 백제 신라, 고 삼국시대, 플러스 가야, 가야도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나중에 7세기 후반이 되면 어떻습니까?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키죠. 즉, 삼한일통, 삼국통일을 이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구려 유민들 중에 일부가 저기 만주 동부에서 발해란 나라를 698년, 7세기 말에 세우죠. 그래서 이제 8세기, 9세기는 대동강 이남에는 통일신라가, 그 다음 이제 대동강 이북에 만주와 한반도 북부 지방에는 발해란 나라가,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발해란 나라가 이렇게 병립하고 있죠. 여기 이제 남북국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 한국의 고대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중세사는 보통 고려 시대를 말하는 거죠.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통일신라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후삼국 시대라고 하는 약간의 혼란 과정을 겪고 나서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고 이제 고려 왕조가 475년 이어지는데요. 이게 단순한 왕조 교체는 아니라는 거죠. 이 고려 왕조가 통일 신라보다 뭔가 이러저러한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훨씬 더 많이 바뀌고 발전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통일신라까지는 고대, 그 다음 이제 고려시대를 중세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1392년에 이성계와 혁명파 사대부들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이 조선의 건국도 단순히 왕조의 이름이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뀐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많은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가 수반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을 우리가 이제 근세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조선이 500년 왕조죠. 500년 왕조인데 중간에 이제 임진왜란. 자, 임진왜란과 그다음 이제 뭐 정묘호란, 그러니까 병자호란 같은 40년 상간에 조선이 큰 전란을 두 번을 겪어요. 한 번은, 자, 뭡니까? 동남쪽에서 일본의 침략으로 7년 동안 큰 전란을 겪죠.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임진왜란이라고 합니다. 또, 이로부터 한 40년 뒤에 우리는 이제 북쪽에서 여진족, 자, 청의 침략을 받게 되죠. 이게 이제 병자호란이에요.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 이제 조선이 큰 전란을 이제 겪게 되는데, 이걸 계기로 이제 조선 사회는 많은 어떤 정치, 사회, 경제적 변화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후기 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 조선은 근세 전기. 그다음 이제 후기 조선은 근세 후기.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순히 조선 왕조를 하나의 시대로 보기는 좀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 전기는 근세 전기. 이게 4단원이에요. 그다음 이제 조선 후기는 근세 후기. 요게 이제 5단원이죠. 아시겠죠? 요런 식으로 우리 기본서가 기본서의 그 전근대편이 요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엄밀히 말하면 강화도주약 문호개방부터가 이제 한국의 근대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는 근대가 하나지만 우리나라는 근대사가 두 개예요. 왜? 자, 그렇죠. 이 근대 국민국가 수립을 위해 노력을 했지만 뭐 우리 안에 어떤 보수파의 반발, 그 다음 이제 일본을 비롯한 일본, 청나라, 러시아 등의 어떤 외세의 어떤 간섭, 이것 때문에 우리는 결국 근대 국민국가를 수립하지 못했죠. 그리고 자, 일본에 의해서 을사제약 이후에 뭡니까? 국권을 침탈당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결국 1910년 8월 29일 우리는 국권을 강탈당하게 되죠.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우리가 보통 개화기라고 부르는 요 시기가 근대 1이죠. 근대 1.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가 여기 근대 2죠. 근대 1, 근대 2. 일제강점기는 1910년 한일 강제병합부터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의 패망으로 우리가 자 해방될 때까지 광복될 때까지 고 만으로 35년 동안이 바로 일제강점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6단원이고 이게 7단원이죠. 그 다음 이제 그리고 8.15 광복 이후부터 지금 현재 시점까지가 바로 8단원 현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구별하는 방법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수원 공부를 해보면 이 전근대 쪽은 이거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전근대 쪽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몇 세기냐 여기까지 더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특히 여기는 이 고려나 조선 정도 오면 무슨 왕 때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크게 시대 구분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뭐 숙종 때냐, 세종 때냐, 영조 때냐, 정조 때냐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분하게 자, 시대를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험적으로는 이게 중요하죠. 세기와 왕, 특히 무슨 왕 때냐. 수험적으로는 대부분 이걸 물어요. 그냥 조선시대, 조선전기냐, 조선후기냐, 그 다음에 고려시대냐 이렇게 묻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건 사회사나 경제사나 문화사 쪽에서는 고려시대냐, 조선전기냐, 조선후기냐 이렇게 묻는 경우는 있지만 정치 쪽에서는 이렇게 묻지 않고 뭘 어떻게 묻는다고요? 무슨 왕때냐? 알겠죠? 무슨 왕때냐? 이렇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묻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근현대 쪽은, 자,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몇 세기냐. 자, 요건 이제 전근대 쪽이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현대 쪽은 보통 10년 단위로 묻습니다. 10년 단위로. 그 다음에 그리고 디테일하게 연도를, 즉, 1926년에 정우의 선언하고 그 다음 1929년에 광주학생 항일운동하고 구체적인 연도를 알아야 푸는 문제도 상당히 나오죠. 그래서 근현대 쪽은 이렇게 실제로 연도를 알아야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알겠죠? 자,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 10분 남짓 말씀드린 요지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뼈대인 거죠. 우리 한국사가 수험적으로 접근했을 때 이 뼈대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시대 구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 잘 세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게 자 국사편찬위원회, 그 다음에 우리 한국사학계의 어떤 가장 합의된 시대 구분의 어떤 기본 단위라는 거죠. 교과서에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기본서도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